우리 자녀분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덩어리 부모님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매력적인 세 분의 부모님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아우 우리 아들은 뭐 자랑이라고 할 것이야 뭐 그냥 뭐 인물 잘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잘생겼나 봐요. 아이고 누구 닮았을까요? 저기 보니까 그 친구 소지산. 소지섭이요? 아, 그 친구! 와, 그 친구! 엄마! 만났습니다. 엄마! 시기야! 시기야, 엄마가 소지섭이라는데 왜 전화하고자 받았어, 이 시기야!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시기야! 들어가, 시기야! 나 혼자 얼마나 됐다고 그래! 엄마, 나 터키 아이스크림 사먹게 돈 좀 줘! 뭘 처먹어? 터키 아이스크림! 그, 니가 왜 처먹어, 이 시기야!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잡으려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못 잡았지 잡아봐 위에 딱 잡으면 또 밑으로 해갖고 못 잡았지 잡아봐 또 이렇게 못 잡았지 잡아봐 못 잡았지 잡아봐 내가 잡으려고 하면 같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못 잡았지 잡아봐 이러고 열을 넣고 진짜 못 써네 진짜 못 써. 그 바빠 죽겠는 아저씨한테 너 맨날 가서 뭐라 해. 어 터키 아저씨 어 터키 아저씨 Where are you from? 터키잖아 터키 Where are you from요 아저씨 터키가 영어로 뭡니까 이러고 나빠졌어. 이러다 이 시기 아주 망신 떨지 말고 뭘 망신을 떨어. 엄마 엄마 그리고 혹시 내 거 양말 신은 적 있어? 안 신었어. 아 양말에서 북한산 냄새 났어. 신었어 안 신었어? 엄마 그 친구들하고 산악회 갈 때 한 번 신었어. 왜 또 뭐? 엄마 양말이 허벅지가 이게 뭐야 장난이야. 이게 뭐냐 엄마 양말 이게 비니야 이게? 아니야 용량아 이게 비니. 아 이게 상모머리구나 이게 성경머리구나 상모머리구나 용량아 들어가. 엄마 망신 주지 엄마, 말고 혹시 이거 반스인가 이 새끼? 들어와 이 새끼야. 여기로 와 너. 딱 여기로 와. 와 이 때리는 속도가 굉장히 들었네. 용명아 네가 이러면 어떤 여자가 너 좋다고 하겠냐. 엄마 나 그래도 마마무 솔라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거 알지? 나 진짜 용명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느낌 있는 여자 전세 보증금 있는 여자 그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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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여자가 좋다고 엄마 들어가 이 망신 떨지 말고 시키야.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 노래를 사랑하는 노래 강사 김영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노래 강사를 하고 계시는 신바람 나는 우리 2번 어머니. 신이 너무 납니다. 아드님이 계시는데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아들은요 네. 전국의 체인점을 다 갖고 있는 야. 굉장히 능력 있는 아들입니다. 와. 최근에는 예. 제 이름으로 딱 하나 내줬거든요. 야 효자네요. 너무니 신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신나는 기분 그대로 저희가 노래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노래 아세요? 아 그럼 다 같이 한번 부를게요. 하나 둘 삼 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부산 찍고 저기 어머니 왜 이렇게 화이팅이 안 넘치지? 어머니 왜 식당 가서 메뉴 주문할 때처럼 화이팅 넘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삼 사 육회 갈비 등심 피자 추가. 아하 이 언니 정말. 아 근데 차이자 선생님 나 지금 화가 막 날라 그러네. 아니 이 아줌마가 뭔데 나를 막 가르쳐. 아줌마 어머 나 세상에 어우 열받아. 차이자 선생님 나 지금 막 열 터질라 그래. 아이고 살이 터질라 그러겠죠. 어머 저기 카메라 선생님 카메라 살짝 돌려줄 수 있을까? 아 왜요? 이거 살짝 돌리면서 이 여자 허리도 살짝 돌려버리게 내가 잘 돌려요. 아줌마 아줌마는 돌릴 허리라도 있어요? 제일 잘록한 데가 허리야. 아 그럼 여기가 허리구나. 어머 세상에 아,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 아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이고 아버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점잖아 보이시는데요. 네. 예, 따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좀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딸을 키움에 있어서 좀 애지중지 키웠는데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로 막 퀴즈 같은 걸 내면서 딸을 키워왔거든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때 유행했던 게 몸으로 말해요인가 그거. 와 몸으로 퀴즈 내는 거요? 네, 제가 설명하고 딸이 맞추고 하곤 했는데. 재밌죠. 혹시 뭐 실례가 안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한 분만 해가지고.
저랑 퀴즈 타임을 좀 가져도 될까요? 아, 따님이랑 했듯이? 네네네네네. 오, 재밌겠네요. 어떤 분이나 하면 좋을까요? 뭐 저 끝에 계신 저분 괜찮으세요? 아, 이분이요? 네, 귀인이시죠.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자, 제가 낸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제가 문제를 좀 준비해봤는데. 우리 딸이랑 한 20년 됐어요, 이거 문제 한 지. 자, 준비하시고. 뭐예요? 자, 시작! 아, 그거? 토끼. 오! 정답이에요. 오! 아, 이거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오, 이상한 정답입니다. 이야. 자, 세 번째 문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뭘까요? 이상준 아니고요. 이상준 아니에요. 예. 오랑우탄 아닙니다. 네. 침팬지요? 골룸? 골룸 아니고요. 정답은 널 좋아해입니다.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진정하세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을 주신 우리 여성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 계속해서 예, 따님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딸이 참 애가 참 싹싹해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이제 버리는 물건들을 팔아다가 용돈을 막 마련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착실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고 거래를 좀 요즘 많이 하는데. 어, 아버지께서 오늘도 좀 팔려고 몇 개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떤 걸 가져오실까요? 예. 네. 요거 이제 요거 아주 고급스러운 거. 뭐죠? 요거 핸드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썼는데 누가 밟았네요, 이건. 원래는 15만 원짜리였는데 예. 또 오다가 밟은 것 같아요. 예. 이거 한 3만 원 해드릴게요. 예. 아, 이걸 3만 원에. 그리고 이제 요 카메라는 이제 예. 애누리 없이 요게 이제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이 카메라가 800만 원이요? 네네. 아니 아버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왜 800만 원이 나죠? 아, 이거 카메라 안에 이제 제가 목욕탕에서 배영하는 사진이 들어있어요. 아유. 그만하세요. 일어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목욕탕에서 배영을 하고 그러세요, 아버지.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방수가 잘 된다 그런 얘기 포장하지 마세요. 아유. 자, 오늘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모님들이 나오셨는데 이 부모님들한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초창기에는 지네들이 나가서 살겠다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았는데 지네들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서운하겠지. 서운하긴 한데. 그렇죠. 뭐 어쩌겠어요. 뭐 자식 받아줘야지. 아유, 엄마! 엄마! 자식을 엄마! 엄마! 엄마를 좋아해! 웃기고 답하잖아. 웃기고 답하잖아. 시기야! 아, 어떻게 해서든지 웃겨보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 방심 떨지 말고. 아, 그거 엄마 나 델리 만주 사 먹게. 돈 좀 줘. 뭘 처먹어? 델리 만주. 엄마 옷 색깔이랑 똑같은 델리 만주. 델리만주를 왜 처먹어?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지하철 타려고 지하로 내려갔는데 대림역에서 마침 출출할 때 델리만주 냄새가 지하를 퍼가는데 그 유혹은 정말 참을 수가 없이 열불나 죽겠어. 먹어야 될 것 같아. 나도 열불나. 나도 열불나. 시기야, 이 시기야, 델리만주 처먹으러 갔으면 처먹고 오면 되지. 그 옆에 있는 오뎅을 처먹으면서 아저씨, 우리 동네는 오뎅이 500원인데 여기는 700원입니까? 이러고 나 가서 시기야. 너 거기서 국물 떠먹을 때 새우 떠먹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 어? 이 시기야, 몇 번 얘기해? 몇 번 얘기했는데? 몇 번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냐고. 야, 나 씨. 나 진짜 미치겠네. 야. 야,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우리 대중들한테 물어보자. 무슨 소리야, 이 시기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엄마는 왜 이렇게 아들을 미워해? 왜 이렇게 미워하냐고.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봉상 걸린 거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진짜 나 답답하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웃어도 엄마는 내 편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쁨은 나누면 두 배고 슬픔은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라 그랬어. 무슨 소리입니까? 아우, 내가 이런 거를 진짜 아들이라가. 아우,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아, 예, 어머님 너무 매력적이세요. 네. 자, 계속해서 2번 어머니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항상 한결같아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MC 한번 보세요. 한결같잖아요. 아,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일체 하는 게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는 거라고는 1번 어머니, 2번 어머니, 3번 아버님, 이거는 자동
닫기를 틀어놔도 됩니다, 정말. 아줌마, 너무 그러지 마요. 아줌마나 좀 뭔가 좀 바꿔, 변화를 줘. 세상에, 옷이 이게 뭐야. 뭐, 김밥천국에서 원조김밥 포장했어요? 세상에. 여기, 아줌마, 여기 다 튀어나왔네. 아우, 세상에. 뭐야, 참치로 샀나봐. 그런 아줌마는 오늘 노랑통닭이에요? 새튀긴 노랑통닭. 그거 왜 따라 불러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 대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이런 모든 문제가 예로부터 그 어른들의 말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럴 때 어려울수록 이렇게 도와야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 아유, 단추를 잘 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단추를 하나만 이렇게 끼우고 다녀요. 첫 단추를 잘 껴요.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우고 첫 단추를 굉장히